집 앞으로 조금만 걸어 나오시면 이렇게 야생화 정원과 용인의 핫플레이스인 칼리오페 카페가 있습니다. 후베이의 암담 조망과 넓은 거실, 넓은 주방을 가진 오늘의 현장입니다. 메인 욕실과 같은 안방 욕실, 넓은 드레스룸과 파우더룸, 그리고 간접 조명까지, 여유분으로 있는 다용도실까지 안방에 모두 다 있어요. 지금은 LPG 가스지만 2023년 3월에는 도시가스가 들어옵니다. 펌어체도 세울 수 있는 높고 넓은 자재출자 100%에 여유공간까지 합치면 2-300% 거뜬해요. 비밀번호를 누르고 공동현관으로 들어오시면 우리집 안전지킴이 CCTV가 설치되어 있고요. 11회승 엘리멘트 타고 집 보러 가시죠. 자, 실내 보여드릴게요. 비춰주세요. 네. 아, 굉장히 넓어요. 넓다, 넓다. 밑에 트윈싱은 돼 있고, 전신 거울 달려 있고요. 신발장이 두 칸이에요. 층고 높아서 충분히 많은 신발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이쪽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바로 뒤에 슬라이드 주문 시공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소음이에요. 이야. 주문 옆에 바로 메인 욕실 있으니까요. 메인 욕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자,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깔끔하고 이쁘게 잘 되어있네요. 여기는 메인 욕실인데 이쪽 앞쪽에 칸막이에 서서 제가 안쪽으로 들어와서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이쪽에 샤워 파티션이 있고요. 이쪽 보시면 샤워 개수장, 그리고 구석에 코너 선반, 이쪽에 세면대, 욕실 선반, 거울, 이쪽에 거울형 수납장, 그리고 아래 양변기가 시공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메인 욕실은 연암 회색통에 타일을 써서 전체적으로 깔끔하고 분위기가 환해 보여요. 메인 욕실에 와서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오세요. 쭉 들어오세요. 자, 2번 방입니다. 이야. 오, 크다. 방 진짜 넓죠? 네. 와, 이게 2번 방이에요. 용인시 처인구는 2번 방이 이렇게 큽니다. 이쪽이 3m고요. 이쪽이 2.6m 나와요. 우와, 크다. 방이 넓으니까 이쪽에 싱글 침대, 그리고 이쪽에 책상, 이쪽에는 조그만 장 놓으실 공간 충분하게 있는 현장입니다. 자, 2번 방도 이렇게 큰 창이 나 있어요. 근데 저기 창 밖에 네. 하늘 지금 너무 예쁘게 보여요. 창문 밖에 보이는 뷰가 네. 진짜 끝내줘요. 그러네요. 그리고 창문도 모던한 느낌이 나잖아요. 자, 2번 방 나가서 3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오세요. 자, 3번 방입니다. 오, 3번 방도 잘 나왔네요. 보세요. 창 미리 보세요. 와, 창 층고가 제 팔이 안 닿을 지경입니다. 와, 어떻게 이렇게 넓을 수가 있지? 여기는 밖에 뷰가 좋아서 창을 이렇게 크게 내는 것 같아요. 아, 맞아, 맞아. 그죠? 아까 2번 방에서 못 보여드렸던 그 뷰, 보이세요? 저 하늘과 산의 가운데 경계선에 저 구름 까인 거 보이세요? 네. 오늘 구름 색깔도 왜 이렇게 예뻐요? 와, 진짜 오늘 현장 뷰가 끝내줍니다. 자, 3번 방은 작은 사이즈가 아니니까 드레스룸으로 충분히 활용하도 되지만 자녀가 많으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막내 방 딸이죠. 세상에 막내들이 막 화낼 것 같은데 왜 나만 작은 방 주냐고? 나 땐 말이야. 아, 됐어, 그만해. 아우, 아. 정말. 자, 3번만 나와서 주방 보여드릴게요. 자, 너,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빠져봐, 빠져봐. 왜, 이거 왜? 중요한 거, 중요한, 중요한 거. 뭐가? 자, 팬트리 공간. 빨리 비춰주세요. 이거 웬일이야? 왜 캔슬이셨어요? 야. 이거 리치. 우리 세리언이네 집에 있던 그런 거잖아요. 아, 그치. 오, 나 같으면 여기에 좀비떼가 쳐들어와도 한 단체 신경을 가득 넘을 수 있다고. 그러니까 100kg. 100kg 아니라니까요. 네. 자, 주방입니다. 비춰주세요. 오우, 넓어요. 넓죠? 네. 오늘 주방도 넓습니다. 와우. 주방 폭이 3m나 나와요. 오, 꽤 긴데요? 이쪽 보시면 3.2m가 나와요. 오, 진짜 넓은데요? 식탁등 보이시죠? 네. 바로 아래 식탁 공간 놓으시면 돼요. 아, 여기 4인용도 되고 6인용도 살짝 될 것 같긴 한데요? 충분하죠, 충분하지. 네. 자, 이쪽에는 냉장고장이 나 있어요. 양면 냉장고가 한 대는 무조건 충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로 위쪽에 수납장이 있고요. 그리고 냉장고가 하나 더 있다면 다용도실에 충분히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주방이 기역자 모양인데 제가 서 있는 이 공간이 다 모두 조리된 공간이에요. 아, 좀 비켜봐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아, 이쪽으로 비키면 어떻게 이쪽으로 비켜야지. 맞다, 맞다.
이제 보이시나요? 어, 넓으네. 미안합니다. 넓은 공간입니다. 자, 밑에 싱크볼, 호불호 수정, 그리고 식기 건조대.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아시죠? 네. 환기차. 아. 주방 환기차 나 있잖아, 여기. 그리고 바로 위에 항구장은 화이트 톤이고요. 하부장은 그레이 색이에요. 아, 그레이 색이야. 뭐라고? 자, 이쪽 보시면 여기 공간이 비어있는데 전기 레인지 자리예요. 탄구 인덕션이 시공될 예정이에요. 바로 위쪽에 후드 시공대가 있고요. 옆에는 약간의 조리등과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후드가 좀 특이해요. 이쁘다. 자, 가까이 좀 와보시겠어요? 네. 가까이. 자, 놀라실 수 있어. 틀어볼게요. 이 소리가 들리시나? 아, 오, 뭐또 세네요. 후드 바람 세기입니다. 아. 모두 다 빨아들여. 근데 1단이면 충분해. 환기창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타일은 마블 무늬의 화이트 톤인데 굉장히 깔끔해요. 그리고 물청소도 굉장히 잘 되겠죠? 물청소 안 해. 그냥 그래? 젖은 행주로 닦으니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나 물청소 하는 줄 알았어. 행주로 싹 한 번만 닦으면 잘 닦이는 재질이에요. 주방 옆으로 다용도실 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오세요. 자, 다용도실입니다. 와, 넓죠? 네. 길이가 2m, 폭이 1.4m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다용도실은 층고가 굉장히 높아요. 아, 천장까지 올려요. 그러네요. 층고가 높으니까 뭐였지? 아, 워치타워. 네. 와, 여기 놓으면 새우고도 남아요. 새우고도 남아. 그렇죠, 당연히 위에 엄청 남을 것 같은데요. 워시타워 넣고도 이쪽에 제가 말했던 냉장고 자리 충분하게 나오니까요 활용하시면 됩니다. 이쪽 보시면 상수도 나 있고요. 여기 1등급 보일러 채용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용도실에도 환기창 나 있습니다. 체감 환기 걱정 없어요. 자, 다용도실 나와서 거실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현장 거실입니다. 와, 멋있다. 아, 보셨구나. 아, 뒤에 당연히 보이죠, 저는. 그럼 살짝 오시겠어요? 아, 보여드릴까 먼저 그거. 네,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 맞아. 그게 예의죠. 자, 속조망인데 산의 경계선에 구름이 가득 차죠. 네. 아, 여기 보시면 여기 전원주택 현장 짓는 거 보이시죠? 네. 전원주택 왜 지어요? 전망 좋은데 짓죠. 그렇죠. 그리고 바로 이 옆쪽에도 전원주택 짓고 있어요. 어, 봤어요. 오늘 현장은 정말 뷰가 끝내주는 현장이고요. 그리고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카페가 있어요. 아, 근데 우리는 갈 필요가 없지. 그쵸. 바로 앞에 숙조방이 있는데 뭐하러 가. 그럼요. 여기서 커피 한잔 즐기시면 돼요. 그리고 오늘 한잔 바로 밑에가 땅이 좁아요. 그러니까 빌딩이 들어설 일이 없는 거야. 이 조망은 거의 영구 조망이에요. 바로 위에 보이시나요?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이에요. 지금 너무 쾌적해요. 거실 폭은요 3m인데 특이한 게 이쪽이 길어. 3.8m가 나와요. 우와, 엄청 길어요. 여기 5-6인용 소파를 놓고도 남는데 요즘에 안마의자 좋잖아요. 그쵸. 충분히 공간이 남는 거예요. 자, 그리고 리클라이너가 들어간 소파가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것도 충분히 들어갑니다. 아, 3.8m면 충분하죠. 자, 앞쪽 보시면 아트홀인데 여기 스크린이나 70인치 TV 놓으시면 나만의 영화관 충분히 꾸미실 수 있어요. 그리고 위쪽 보시면 우민형 천장인데 안쪽 깊이 간접등이 시공되어 있어요. 메인등이 뭐랄까 좀 기하학적이죠? 네. 제가 좀 잘 표현하죠? 네. 많이 배웠네. 자, 거실 다 보여드렸고요. 안방 보실게요. 자, 따라오세요. 자, 안방입니다. 와. 오늘 안방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쪽 그리고 3m 나오고요. 이쪽은 3.6m 나와요. 와. 대박이네요. 아, 그리고 이쪽에 카메라 돌리지 마세요. 이번엔 안 통해요. 뭐 또 있어요? 네, 또 있어. 알겠어, 알겠어. 그래서 찍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퀸 사이즈 침대 놓으시면 되고 파우더 룸이나 붙박이장 놓으셔도 충분히 공간이 나는데 장이 필요 없으셔. 근데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네. 안방도 역시 삼성 무풍 시스템 에어컨이 무료 옵션입니다. 그리고 이쪽 보시면 다용도실이 있는데 따라오세요. 자, 들어오시면 여기 철문에는 실외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 들어가 보시면 네. 와, 다용도실 길이가 1.8m 나옵니다. 오, 기네요. 그리고 이쪽에도 창이 나 있죠. 너무 예뻐요. 아, 우리 벽 들어오는 거 보이세요? 아, 너무 예뻐요. 와, 여기도 숙조망이잖아. 얼굴 치워봐. 아, 얼굴 안 보일 텐데. 와, 진짜 예쁘다 여기. 자, 보시면 오늘 현장은 2번, 3번 거실 안방 다 창이 보이죠. 네. 그리고 다 숙조망이죠. 네. 쓰리베이도 있는데 오늘 현장은 4베이에요, 4베이. 와, 대박이네요. 진짜 대박 아닙니까? 여기에다 카페 그냥 차려버리면 되겠네요. 돈은 있으시고? 아까 말씀 안 드렸던 바로 그곳. 하,
오세요. 여기 아까 안 보여줄만 하네. 아, 여기가 하이라이트 공간이에요. 그럼요. 자, 드레스룸 사이즈가 2.4m, 1.5m 나옵니다. 와, 크네? 엄청 커요. 이 폭 보세요. 1.5m라고 했죠? 네. 제 팔을 뻗어도 안 닿아요. 오, 진짜 많이 수납되겠어요. 그리고 층고도 높잖아요. 그쵸. 와, 오늘 현장 진짜 전체적으로 층고가 높은 현장이에요. 네. 우리 앞쪽에는 파우더룸. 오늘 좀 발음 좀 풀리네. 파우더룸.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비춰주세요. 와. 밑에 수납, 그리고 여기 서랍 있고요. 그쵸. 네. 그리고, 오, 거울도 이렇게 크게 잘 나와 있네요. 그 옆쪽에도 수납장이 있어요. 열어봐요. 아, 옆쪽에 수납장이요? 아, 그쵸. 향수나 화장품은 많으신 분들 걱정 없으시겠어요? 지나칠 뻔했죠? 네. 네, 제가 꼼꼼합니다. 네. 자, 여기 환기창도 나 있으니까 옷에 스킬 찰리 없고요. 바로 안쪽에 안방 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안방 욕실이에요. 오! 여기도 안쪽에 더 공간이 있기 때문에 네. 자, 따라오세요. 자, 이쪽 보시면 파티션, 그리고 샤워기 수전, 그리고 코너 선반. 이쪽 보시면 세면대, 역시 선반, 거울, 거울형 수납장. 열어놨으니까 확 보이시죠? 네. 바로 밑에 양변기 시공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내가 볼 때. 아. 안방 욕실도 메인 욕실과 똑같은 사이즈. 드레스룸 있고, 환기창 있고, 4배. 아, 이게 말이 되냐고. 자, 오늘 현장 마음에 드셨나요? 오늘 현장이 좋은 게 뭐냐면 에버라인 명지대역이 버스로 14분 거리에 있고요. 자차로 5분 거리에 초중고가 모두 인접해 있습니다. 주차장 폭이 엄청 넓어서요. 우리 주차 200% 가능. 화물 5톤 차량도 거뜬히 탈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용인의 핫플레이스인 칼리오펠 카페가 집에서 조금만 가시면 됩니다. 오늘 현장 분양가는요 2억 중반부터 3억 초중반까지고요. 자세한 분양가와 신축금은 매물보너 확인하셔서 하마티로 은밀하게 전화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른 꿀맛을 찾아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하마TV의 백공이었습니다.